이어서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유 토론은 허철무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병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자유 토론은 현 한국벤처협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허철무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성민 교수님의 그 기초 발제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그 토론은 국내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아마 좋은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좌장을 맡아서 우선은 그 전문가들로 좀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고 혹시 채팅이 가능하면 채팅방을 통해서 우리 참여자들의 그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해당되시는 토론자나 발제자가 좀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장과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현재 그 세종정부청사 내려와서 일을 좀 보고 독방에서 이렇게 좀 좌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서울대학교 김대일 교수님의 좀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김대일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일본어로 토론을 하게 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지금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오늘 저 전성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발표를 핵심을 다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 뭐 특별히 추가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이 52시간제의 정책 효과를 좀 분석한 결과들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 52시간제라는 거는 뭐 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가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통해서 뭔가 고용을 좀 늘려보려는 좋은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그 물론 이제 정책은 되게 취지는 다 좋습니다. 취지도 나쁜 정책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취지는 좋은데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 1918년 그 7월부터 2018년 7월부터 이 300인 이상 대기업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 실제 그 당시를 보면 그 대기업들 가운데 주 52시간을 넘어서 투입하는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 투입의 한 2, 3% 정도 됐습니다. 2, 3%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그 52시간제가 정확하게 지켜지면 시간 투입량이 2, 3%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한 2.3% 정도 됐는데요. 그 얘기는 그 시간 투입을 종종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고용이 2.3%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였죠. 실제 효과를 보면 고용이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고용이 하나도 안 늘는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단순 계산에 의해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2.3%가 올라가야 되는데 고용이 그런데 실제로 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노동 비용이 그것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다 상쇄가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대기업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들에서 이런 현상인데 300인 이상 대기업은 아까 전성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인력 재배치라든가 업무 조정이라든가 또는 추가 근로자 투입 같은 걸 통한 어떤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올라간 효과가 고용을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2.3% 고용 증가 효과를 다 상쇄해버렸다는 건 그만큼 대기업에서도 이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소기업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으로 갔을 때 그 비용이 올라가서 기업한테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대기업에서조차 이걸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특히나 이 주 52시간 현재 같은 그 제도가 도입되면 타격이 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나 아까 이제 전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중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뭔가 이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시간 규제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품적 대량 생산 시대에 다 컨베이블리티에서 일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좀 기초한 이 규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은 그 현대 시대에는 잘 맞지 않을 불구하고 그 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좀 마이오픽한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이런 정책을 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취지는 전혀 이제 실현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게 이제 확대 적용되고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인포스가 될 경우에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김대일 교수님 말씀은 2018년 7월부터 대기업에 적용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 투입 대비해서 고용 효과가 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현재 적용이 시작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이게 맞겠는가? 그래서 그 시간 규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그 최선진 대표님께서 의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입니다. 네, 그 스타트업과 주 52시간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 있는 논의 자리인데요.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그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별로 오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오고 싶지 않은 자리였던 이유는 좀 이 주 52시간 문제가 너무 대립적 의제가 되어버려서 좀 생산적 논의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뭐 오늘 자리는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뭐 제 주변에 그 좀 훌륭하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이 주 51시간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경직되고 스타트업에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셨다가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시고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서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저렇게 하려는 사람 그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당신이 경영자의 입장이니까 그렇지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 봤느냐라고 융단 폭격을 맞는 걸 보고 저는 이 굉장히 좀 세심하고 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여러 훌륭하신 그 전문가분들이 뭐 앞서 전성민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고요. 김대일 교수님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좀 건설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기후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스타트업들은 그 주 52시간제의 취지에 절대 반대하지 않고요. 좀 더 그 이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생각에는 당연히 함께 일하는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좀 더 그 이 삶에 있어서도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행복을 갖고 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지 그 어떤 이제 장시간 그 노동을 통해서 사실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성과가 난다고 하면 또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의 본질이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성과가 나는 것은 그 아니다. 한 시간을 일하든 100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그것에 그 몰입하고 분명히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그 지식 노동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날 수 있어야 한 시간이든 10시간이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노동 시간 자체만으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노동 시간을 많이 가져가려고 스타트업이 노력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그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은 시작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지만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방안을 제시했을 때 투자자들의 동의를 이끌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구성원들이 이 성장성을 보고 참여를 하고 또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얻어서 호응을 얻어서 또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과정에서 실패하지만 소수의 스타트업들은 뭐 그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그 이제 이 수락할 수 없는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서는 스타트업들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스타트업도 성장할수록 가능하면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요. 실제 사례로도 뭐 예를 들면 그 배달의 민족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은 한 10년 전에 창업해서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표적으로 그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주 35시간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굉장히 몰입해서 일하는 것으로 유명한 토스 뭐 소위 뭐 사람을 갈아 넣는 거 아니냐 대우는 굉장히 잘해주지만 사람 갈아 넣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토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 4.5일제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이 꼭 성장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이 성장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좀 더 만족감을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노동 시간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더 유연하고 구성원들의 그 니즈에 맞는 방안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를 포함한 그런 노동과 관련된 제도들이 당연히 그것을 안 지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직성을 띌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그런 이제 혁신을 끌어내는 그런 이 조직 문화에는 안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스타트업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김대일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방법은 2차 산업혁명 시대 예, 그 제조업, 테일러리즘, 포디즘이 나왔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을 어떤 규격화시킬 수 있고 또 회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통제수단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뭐 쉬운 얘기로 뭐 저희가 그 모던타임즈 이런 데 보면 컨베이어벨트 돌아가는데 사람이 어떻게든 그 앞에 서 있으면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으면 당연히 더 성과를 냈으니까 뭐 보상도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게 이제 적절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창의적인 노동이고 지식 노동이니까 이것이 과연 이제 맞는 옷이냐 라는 것에 그 이 뭐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고요. 시간 방식의 성과 측정의 가장 그 문제는 회사가 그 시간을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 사람이 과연 몇 시간을 일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성과를 내고 있었는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사실 창의적 노동은 그게 쉽지가 않죠.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IT 기업을 보면 회사에 와서 놀 수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밥을 먹거나 놀거나 아니면 다른 뭐 지식을 얻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해놨는데 그거를 다 이제 노동 시간으로 측정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그 회사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 제일 좋은 그 어떤 그 어린이집이 모 게임사에 있는데요. 그 거기에 맡겨둔 어린이는 부모가 퇴근할 때 아이를 챙겨가면 됩니다. 밤 10시나 11시에 데려가더라도 그때까지 맡아주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 부모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것보다 회사에 있는 것이 뭐 일 측면이나 여가 측면에서도 오히려 여기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집에 갈 때 뭐 아이를 데려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제 게임사에서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과로사 문제 같은 게 이제 발생해가지고 게임사들이 예전에 그 먼저 이제 이런 그 노동 시간 문제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고쳐져야 되고요. 과로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게임사들이 이제 철퇴를 맞으면서
그러면 이제 52시간이든 그때 뭐 그때는 이제 60시간이었을 수 있는데 잘 지켜보자 라고 해서 한 방법이,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는 것은 당연히 출근부랑 뭐 그 출퇴근 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조작을 15분 동안 안 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거기에서 응답이 없으면 이건 노동 시간에서 뺀다든지, 그러니까 구성원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노동 시간을 맞출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같은 일하는 방식에서는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사례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저 52시간제 어겼다고 지금 곧 발표가 날 거라고 그러고, 카카오도 과거에 얼마 전에 52시간제 어겼다고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은 전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과거 게임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통제하는, 너 정말 일하고 있니? 너 얼마나 휴식 시간을 보냈니? 라는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방식이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을 것인가 하면 저는 제가 그런 기업에 일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시간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적용돼야 하고 그럴 수 적합한 업종이 당연히 있고요.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뭐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문제의식에서 가장 큰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전성민 교수님께서 그 해외 사례 뭐 이제 스톡옵션에 이런 그 큰 보상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든지 면제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고민의 핵심은 저는 그 몰입을 통한 그 일의 몰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거에 그 성과와 보상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사실 52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영역은 중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시키고 뭐 사교육 가서도 시키고, 저는 52시간제 같은 이제 그 시간 제약을 건다면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몇 시간 이상 공부하면 안 된다. 게임 시간을 통제할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을 통제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확보해 주는 게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진짜로. 근데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모든 학생들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학생은 어떤 학생은 내가 정말 하버드에 가고 싶어서, 서울대에 가고 싶어서, 아니면 또는 꼭 명문 대학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나는 꼭 공부를 하고 싶다. 불이 꺼져도 나는 촛불이라도 켜놓고 공부하고 싶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러면 더 저희가 학습 시간을 통제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로 원해서, 정말로 원하는지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진정성 있게 정말로 원해서 더 공부하겠다는 학생을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되는가? 그렇게 내가 더 공부해서 뭔가 내 개인적 성취를 이뤄야 되겠다는 사람을 막아야 하는가 하면 당연히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도 전반적으로는 이런 노동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들을 정착시킬 수 있게 고민은 해야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그 구성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놓여 있고 글로벌 경쟁 대상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피드를 경쟁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그 토스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이승건 대표님께 얼마 전에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드릴 기회가 있어서 토스가 좀 보상은 굉장히 크게 해주지만 구성원들에게 그렇지만 사람을 갈아넣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승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을 갈아넣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갈려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 의미가 있다. 스스로 일을 그 토스 구성원들은 스스로 다 일을 찾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갈려나간다는 의미와는 당연히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구성원들이 모인 조직이 이제 토스라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감명 깊었는데요. 그런 토스마저도 성장 과정에서 이거를 그 일하는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려고
4.5일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노동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되 성과 보상의 다른 측면, 정말 스타트업처럼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실패하면 어쩔 수 없지만 스타트업은 성공을 우리 한 10배 정도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거든요. 초기 투자자들은 이 스타트업이 최소한 1000배, 1만 배 성장할 거라고 보고 투자하듯이 기업이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능을 거기에 몰입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자신도 성장하고 보상도 크게 가져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길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그것이 뭐 스톡옵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면제근로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고성과자와 뭐 이런 분들 또 저성과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유연한 제도를 갖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그 고민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일하는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결코 사람들을 쥐어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스타트업이 일하는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요. 이거를 잘 알려드리고 여기에 맞는 옷을 제도적으로 좀 고민해보자. 이런데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성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그 노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52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노사 간에는 뭐 갈등과 좀 대립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그 집중을 통해서 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다만 노동 시간 자체가 이제 성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뭐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을, 노동 시간을 뭐 제약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토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명진 박사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테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명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 그쪽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그 리서치 팀에서 2019년부터 20년까지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2019년에 사실 내부에서 52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월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생태계 설문이 있는데 그때 이제 2019년에 처음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그때 특별 세션으로 이렇게 넣었던 그런 설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52시간제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노동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포럼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토이라든지 그리고 스타트업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현장의 목소리들을 소개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실시한 52시간제에 대한 설문은 아마 기사에서도 저희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52시간제 이렇게 치시면은 많이 검색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때 사실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우선 통계적인 거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52시간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스타트업 창업자가 34%, 그리고 스타트업 재직자가 46%, 대기업 재직자가 66%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제가 놀랐던 거는 창업자도 노동 시간을 줄이는 이 흐름에 생각보다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긍정, 부정, 그리고 보통이 거의 1대1대1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잘 몰랐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보게 되면서 인지하게 된 건데 스타트업 창업자와 재직자의 차이는 사실은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재직자의 차이보다 오히려 스타트업 재직자와 대기업 재직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나 차이가 났고요. 창업자와 재직자 사이에는 그 긍정적인 비율이 12%도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52시간제라는 것이 어쩌면 흐름에는 맞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그 설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2년이 지난 경우 2019년 10월에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기와는 좀 달라서 그 당시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지금은 어떨지도 모르고요. 또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직자들만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요. 그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어진 일을 빨리 이제 그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 시간 내에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대기업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업무 도중에 용무도 볼 수 있고 해서 오히려 편해졌다라는 긍정 의견이 있었고요. 부정 의견으로는 스타트업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도 있겠으나 회사 여건이나 산업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기업 재직자조차도 주 52시간제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시간제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저희가 진행했던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당시에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는 그 고민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혁신 기술이나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혹은 고용 형태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에 스타트업 관련된 노동 이슈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노동력 대체, 새벽 배송 논쟁, 타다와 택시기사의 충돌, 그리고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근로자성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사회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노동 화두로서는 52시간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화두들을 들었을 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우리 사회의 정책 흐름이 과연 이제 미래의 노동시장에 적합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고민이었는데요. 혁신기술이 등장하고 기존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이에 맞게 사실은 유연하게 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이 우리가 노동 경직성이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이제 노동 경제학 하시는 분, 인사조직 하시는 분, 노동법 그리고 실무 변호사 분까지 모셔가지고 전문가 포럼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장 처음에 했던 부분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사실 내부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의견을 노출하는 것들을 스타트업들이 많이 꺼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을 모셔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언급을 할 텐데 그 업종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백 명 규모의 큰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 이 경우에는 사실 거의 궤도에 오른 경우였고 당시에도 이미 52시간 초과 근무 인력이 한번 HR팀에서 따져봤을 때 10%도 안 되었었고 작년 기준으로요. 그 당시에 노동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자신들도 초기에 만약에 이런 제도를 그 시간 제한을 받았다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주로 질문했던 것은 시간을 줄였을 때 만약에 채용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느냐라는 것이 핵심 질문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높은 성장세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부담이 너무 크고 초기 스타트업들은 특히 맨파워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시에 인력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뭐 요즘 이야기하는 개발자들 풍기라고 하죠. 그 능력차도 굉장히 커서
사실 코딩 몇 줄로 그냥 몇 분 만에 끝나시는 분 한 분만 데리고 있으면은 뭐 다른 몇 분을 커버할 정도인 거죠. 그래서 사람 그런 분들은 사실 신분은 피고용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코파운더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의 시스템이 이제 관료적인 문화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배분된 업무가 이제 그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본인이 조절하기보다는 매뉴얼이나 위계 서열에 의해서 윗선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 팀 업무로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량근 근로제를 왜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인사제도가 한번 형식적으로 이제 정해지면은 되돌리거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재량근로제는 구체적인 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업들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은 다 전적으로 맡기고 하지만 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팀 내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근로제를 실시하는 것도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요. 다른 스타트업들 잠깐 소개드리면은 플랫폼 노동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일단 일을 하는 만큼 더 벌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고정급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어떤 특정 소속이 되면 수입이 급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고용을 원치 않는 부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더 원하시고 더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20명대 가진 스타트업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은 아예 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인력 관리 측면에서 이제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 외주가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내부화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지만 최대한 정규 고용은 피하고 인력 사무소와 계약해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선 그 고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 만약에 정규직으로 보장을 해 주게 되면은 52시간밖에 사용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고용을 해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관리자급 우선 계약으로 거의 고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자급을 양성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엑셀러레이터 관계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스타트업은 당장에 이제 그 보상 부분이 넉넉하지 않고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모티베이티드 돼 있을 때 사실상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판매처럼 한철 바짝 바쁘고 이후에 또 안 바쁘리라는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늘 바뀌는 부분이라서 뭐 계속 예상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요전에 이제 그 노동법 전문가께서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예외를 인정한 특례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예, 유연근무제 안에 탄력, 선택, 재량 이런 근무제들이 많고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제대로 첫 번째는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일을 자세하게 파악할 스타트업의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이제 인사제도의 특성상 고용주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사전에 근로자 대표, 일단 대표가 없고요. 그리고 합의 이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에 사전에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통해서 실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3개월 내의 단위 기간이 정해지면 서면 합의 유효 기간은 현행법상 사후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이런 경우에 사실은 계획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원래는 1개월 단위로 설정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금지됐었는데 올해 4월에 시행돼서 3개월 이내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마저도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업계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6개월, 1년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원으로 5인에서 50인 지금 이제 그 7월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 초기부터 인원이 많이 필요한 업종도 있고 몇 명만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뭐 일정 기간은 특례 기간으로 인정해달라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요구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 측정을 기본으로 시간과 비례해서 성과가 나온다는 기본 가정이 깔린 법입니다. 근데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사실 제조업 기준으로는 여전히 적용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무직과 스타트업에게는 이제는 조금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 위주의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아까 전성민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셨는데 그 당사자가 사실 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은 구성원이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마무리로 제가 조금 지난 연구지만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오호영 박사님의 2015년 논문을 보시면은 한국의 경우에 2006년 그 37위에서 2013년 70위로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그 통계에서 추락했습니다. 특히 채용과 해고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서 굉장히 경직된 특징을 보였는데요. 사실 오늘 52시간제에 대한 토론인데 결국에는 노동 경직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귀결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 경직성이 높아지면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회복하기 힘든데 일이 많아졌을 때 더 많이 일하게 하거나 혹은 더 채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더 가능해야 사실 일이 적어졌을 때 또 쉽게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쉽게 고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처음부터 그냥 보수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많이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현재는 이제 52시간제로 근로시간도 묶어놓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외에는 예를 들면 등락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정책 과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때 우리가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회사와 초과 노동 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하도록 그리고 대신에 회사가 초과 노동을 강요할 수 없고 노동자가 특정 시간 이상의 노동은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 그런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그 촘촘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명지 박사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설문 통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전문가 포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외 특례 관련해서 뭐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에 좀 깊게 남는 부분이 주 52시간제 자체가 일률적인 적용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기조발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내부자 고발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채용과 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점차적으로 노동의 경직성이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할 테고, 고용과 해고, 이러한 것들도 좀 탄력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기에 따른 보상, 이러한 부분도 좀 어떤 대응 또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 분의 전문가께서 뭐 핵심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오늘 그 기조 발제를 해주신 전성민 교수님께서 이 전문 그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쟁쟁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제 발제가 얼마나 미천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특히 저 경제학부 졸업생에 대한 애정어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예, 그 두 가지 포인트 조금 더 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경제적 비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노무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큰 거는 이제 사업가나 초기 멤버들의 그 모티베이션을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유연성, 이런 거를 제한함으로써 말미암아 크게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그 발제 준비를 하면서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논문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노동 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분야하고 또 이 스타트업에서 이 근로 시간에 관련된 거는 사실 거의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느끼면 보면서 벤처 창업 학회가 굉장히 앞으로 연구할 주제가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래서 저 해외 관련된, 아까 미국 영국 얘기는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동시에 여러 행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산당이 굉장히 노동 시간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하지만 새로 나타나고 있는 혁신적 기업에서는 뭐 서로 경쟁하면서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도 이랬다 저랬다 약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뭐 많이 이제 저 연구는 아직 되진 않았는데,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 스웨덴에서 스타트업의 경우에 이제 6시간 근무제, 그러니까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뭐 잘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벤처 창업 학회에서는 그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원님 중에는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투자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매칭도 시켜드리고 있고, 이렇게 현장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역시 스타트업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그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의력을 굉장히 요하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이라고 다 이제 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근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 고용자 입장이나 피고용자 입장에서 사실 딜레마에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런 토론들이 그 양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서로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그 지금 현장과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환경 조건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세 분의 그 전문가 분들께서 토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김대일 교수님부터 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런 걸 바란다 하는 측면, 아니면은 뭐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은 많이 줄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는 그렇게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신 것처럼 이제 주 52시간제 같은 것이 도입된 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건데 근로시간이 긴 거에 대한 원인을 먼저 찾아서 이제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만 갖고 어떤 규제만 갖고도 이제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경제학계에서 이제 분석 결과로 알려진 것은 고용에 대한 규제가 경직적일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길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일단 가장 좋은 건 규제를 안 하는 거지만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됐다고 하면 그때는 프라이싱이 낮습니다. 양적 규제보다는 가격으로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52시간을 넘어가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이 규제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자체를 노동자 대표랑 합의가 되면은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재량 근로제가 뭐든 간에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그 다양한 방식의 그 근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축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대안이 또 사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그 측면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게 제도를 그 마련을 하면 또 이게 전체 산업에 또 영향을 그 미칠 수 있고 뭐 이게 딱 스타트업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법에다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제 전문가들의 손길이 많이 그 미쳐야 되는데 그 문제의식 측면에서만 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그 송병진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 52시간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김대희 교수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지식노동에 해당하다 보니 사실은 같이 일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뭐 포트폴리오나 경력은 굉장히 훌륭했는데 우리 조직에 안 맞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의외로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그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스타트업은 작고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기업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보다 스타트업이 훨씬 빨리 빠르고 유연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이제 제도는 그런 측면에서 유연성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뭐 우리나라와 이제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맥락이 다르긴 합니다만 뭐 북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유연 안정성 그런 게 좀 뭐 좀 부럽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 그 이 성과에 기반해서 좀 유연하게 그 고용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시 같이 일하지 않을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분들도 뭐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나서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에서 90% 정도의 소득은 보장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사실은 그런 이제 유연 안전성 쪽으로 이 제도가 설계가 된다면 이제 노동 시간의 문제나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기업에 있을 때
근태가 안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네. 출퇴근 마음대로 하고, 뭐, 이렇게, 일찍 출근 안 하고, 막 위에 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일찍 나와 있는데, 저는 회의 시간이 잡히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일찍 출근한 적이 없고, 근데 제가 한 번도 낮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소위 근태, 회사가 통제하는 근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으면 저는 굉장히 저성과자였을 텐데, 다행히 저는 회사에서 이제 그 성과 측정, 평가를 기반으로 성과 측정을 했을 때 낮은 성과를 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이 말씀하신 김대희 교수님 말씀에 저 그 동의하는데, 개별 그 근로자가, 개별 노동자가 뭐 회사와 합의해서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 하는 부분. 근데 이제 그럼 모든 근로자를 그렇게 할 거냐, 그것이 진정한 그 자발성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전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뭐 그 면제 또는 예외가 되는 범위를 사회적으로 좀 합의해서 좀 이게 기존의 노동 시간 측정 방식으로 성과와 보상을 측정하는 게 적절한,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면제 대상, 예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히 설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손명진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계속 했었는데, 사실은 뭐 미국식으로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럽식으로 기능적 유연성을 가져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정책 방향은 두 가지 다를 어쩌면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빠른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 정책이 이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사회에 잘 정착시키고 또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또 점프업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보다는 이제 평가를 베이스로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제도들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게, 아까 그 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에 3개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1개월이었다가 최근에 3개월로 연장됐었죠. 근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께서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정책적 재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근로시간이 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양적 규제보다는 활증 적용이 더 낫다. 그래서 아주 함축적인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의식 측면에서 함께 일을 해봐야지 사실은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은 작으면서도 빠르고 또 유연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사실 유연성이 현재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그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어떤 구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에서 나왔던 그 면제 근로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봐서는 그 사실 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제도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유연 근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예정된 시간보다는 조금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과 지금 뭐 비대면으로 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토론이 뭐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조 발제를 해주신 그 전성민 교수님께서 본인이 발표했던 또 의견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오늘의 취지에 맞는 정책적 제언. 그래서 정부에서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이제 공동 개최를 하면서 우리 벤처 창업학회의 또 의견이기도 할 텐데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스타트업 측면에서 우리가 좀 현재 그 성과를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그 어떻게 우리가 또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게 이제 정책적인 어떤 제안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게 발제한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어린 말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52시간제가 지금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너 좌파냐 너 우파냐 이런 소리를 또 금방 듣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벤처창업학회 학회 입장에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중흥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제1 벤처붐에 이어 제2 벤처붐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 디지털 경제로 우리가 급전환하는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스타트업이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다뤄야 될 문제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혁신성을 위한다면 이게 정치적 에이젠다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개인의 행복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혁신성을 부과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충분히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그 뛰어난 토론자들 특히 이제 우리 교수님 모시고 그 앞에서 제가 발제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노동 경제학의 그런 그 학문적인 성과와 동시에 우리 벤처 창업학회에서도 같이 공동 연구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이 가기 전에 이런 충분한 연구와 이런 정책 도입의 임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기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토론자 분들께서 추가로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는 조금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타트업과 주 52시간제 토론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먼스하고 저희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스타트업들이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성공을 해야 하는데 이 노동시간이라는 거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토론을 해봤고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핵심적이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해 주시거나 또 이렇게 인터넷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서로를 좀 이해하고 또 이러한 토론의 장이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또 스타트업이 그 이 노동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잖아요. 굉장히 스타트업은 작고 또 빠르고 유연해야 된다. 저도 당연히 동감을 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가 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좌장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제 토론을 끝내고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앞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타트업과 주 52시간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토론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